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주윤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누가 코로나19에 취약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취약성은 단순히 그 질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요, 사회적 취약성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취약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취약성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vulner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동양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모두 취약성을 취약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만 보면 약하다, 뭔가 이렇게 뭐 연약하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라틴어 어원상 어원을 찾아보면은 운드, 그러니까 상처를 주다라는 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의미는 상처를 받는, 어떤 충격을 잘 받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자성의 의미가 아니라, 약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외부 재난, 질병, 사회적 충격 등에 의해서 더욱 흔들리기 쉬운 차원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 가구, 공동체가 어떤 사회적인 피해 혹은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고, 또한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 혹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런 충격을 이겨내거나 혹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취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학이나 사회정책에서는 위험연구, 재난연구 혹은 빈곤연구, 불평등연구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허리케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기존 사회에서, 근대 사회에서 갖고 있지 않았던,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위험 을 대체하고 기존의 어떤 불평등 개념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사회 문제를 어떤 객관적인 차원에서만 측정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차원에서 그 위험들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 그런 행위자에게 똑같은 어떤 재난과 충격이라도 사람들한테 미쳐지는 영향을 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의 어떤 이질성, 차이성 자체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릴 거는, 어떤 취약성이라는 거는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재난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취약한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취약계층을 감염병 예방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감염 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하였고,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서, 법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과 관련된 취약계층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린이, 노인들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혹은 다른 어떤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의 논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책화할 필요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약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취약성을 좀 범위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감염자 혹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접촉자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기존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를 이용하거나 혹은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의료 이용자 혹은 돌봄 대상자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원래 평소에도 편찮으셨던, 아팠던 사람들은 계속 아프거든요. 계속 병원에 가야 되고 사회 서비스를 계속 필요로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의료 수용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기존의 의료 이용자들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사회적 돌봄기관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약성의 문제를 단순히 의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사회적인 차원으로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봉쇄와 경제 활동들이 굉장히 저하되면서 노동, 교육, 문화, 사회 등 상당히 다양한 차원의 영향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고용 통계를 보면은 고용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노동 상황에서 보면은 관광과 특히 모빌리티와 관련된 산업 영역에서는 실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일자리 자체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무급휴직 상태로 계시지만 참 우려스럽게도 2분기가 되면 보다 본격적으로 해고가 늘어날 가능성도 많다라고 하여서 참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코로나19가 인간만의 질병이 아니라 인수공통 감염병, 생태계적인 위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태와 환경과 동물의 차원까지 이 취약성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공하여서 비교적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차원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그 문제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성의 문제는 결국 어떤 재난과 위험이라는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취약성을 한 네 차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신체적인 취약성, 그리고 경제적인 취약성, 심리적인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네 차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취약성에는 연령과 장애와 젠더, 그리고 인종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취약성에는 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역량,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회계층적, 사회경제적인 문제들, 빈곤과 불평등과 관련된 취약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취약성에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동일한 위험과 충격을 경험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응하는 정도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까지 문제가 같이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어느 정도의 지지망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이 흔들리는 취약성이라는 건 정말 충격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삶이 요즘 말로는 영혼까지 뭐 털린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뭔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들인데, 그럴 때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회를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지지망, 가족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복지라든지 국가 차원에서는,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취약성의 경험들은 굉장히 상이하고, 그래서 그 재난과 위험의 경험이 단순히 트라우마와 어떤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회복 탄력성, 그리고 다른 방식의 어떤 항상성을 획득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떤 특히 취약한 인구 집단이 이런 회복 탄력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의 사회과학자, 사회역학자 분들께서는 특히 이런 취약성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위험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령,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인 지위, 젠더, 그리고 장애 등에 의해서 층화된 데이터, 스트레티파이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없던 그 사람의 질병 정보 자체만이 아니라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업 상태였는지, 보험은 어떤 보험을 갖고 있었는지,
집이 있는 사람인지 홈리스였는지 혹은 수용시설에 사는 사람이었는지 시민권은 어떤 지위였는지 성적 지향은 무엇인지 젠더 정체성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인지 등등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으로서 그 코로나19의 경험을 분석을 하고 그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위험관리 그리고 이것을 돌봄 그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데이터와 헬스 저스티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서는 한국과 전 세계적인 그런 차원을 연령, 젠더, 장애 경험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7월 29일의 그 자료인데요. 확진자의 경우에는 20대에서 29세까지의 연령대가 25.35%, 3,613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정말 강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 80대 이상의 사망자인데요. 사망자 자체는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중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8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대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24.7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확진과 사망에 이르는 그 치명률의 과정에서 연령별로 확연하게 다른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젠더별, 성별로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UN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확진자 자체는 남성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성의 그런 취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대 이상일 경우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집단인데 80대, 85세, 85세 이상부터는 여성의 어떤 그 확진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여성이 고연령일수록 고위험군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별 사회적인 영향에 또 살펴볼 것이 주요국의 어떤 의료 돌봄 종사자의 감염 성별 비율들을 살펴보면은 여성 의료진들의 감염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노란색이 여성인데요. 여성 종사자들 의료와 돌봄 종사자들의 감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구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의료진들의 감염률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 의료진들의 그런 감염률이 높아서 어떤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확진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연구들이 여성과 노동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용률의 변화가 있을 텐데 여성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네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아직은 이것이 통계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가정폭력 혹은 아동폭력 그 집안에서 아무래도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 접촉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 내 폭력 같은 것들이 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이제 집단 수용시설의 취약성의 문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청도 대남병원의 병실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청도 대남병원이 위치해 있는 병원 컴플렉스 전체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청도군의 그 선별진료소인 보건소가 청도 대남병원과 아주 근접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남병원은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인데 왼쪽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개별 병상이 확보되고 공동병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람들의 어떤 공간과 거리가 확보되는 방식이 아니라 캠핑에 가서 쓸까 싶은 아주 얇은 패드를 깔고 여기서 6명, 한 방에 6명, 4명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집단 거주 시설로 지금 코로나19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3밀의 공간, 밀집 밀폐가 모두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사망자는 대남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가
7명이셨고 확진자가 117명이셨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경우에는 대남병원에서는 관련자 전체가 그 병원, 대남병원 안에 폐쇄병동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환자 직원 모두 감염이 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망자들 같은 경우는 사망자 1부터 사망자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7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입원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어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되면서 갈 때 어떤 이야기까지 하셨냐면 오랜만에 병원을 나가는데 저 잘 갔다 올게요. 놀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약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요양시설의 사망률이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60%까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도에 보면은 반 이상의 사망자가 요양시설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거는 노인과 장애인 모두 취약한 집단들이 가장 취약함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 사망률에 대한 연구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층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령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뭐 사회경제적 지위, 질병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직은 가능하지 않은데요. 이 해외에서 모아진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발달장애인들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비장애인들의 사망률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들이 일반적으로 의료 영역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질병의 유병률에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일반 어떤 의료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65.2% 가량의 유병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어떤 격차가 그 질병 유병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질병의 유병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과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기관들을 열기 시작하겠다고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 특수학교, 그다음에 복지기관 이런 것들이 모두 문을 닫아서 대부분의 어떤 중증 장애인들 기존에는 나가서 어떤 데이케어 센터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가족 내에서 같이 그 생활하시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취약성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취약성을 이겨내고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수준, 가족적인 수준, 그다음에 공동체적 수준의 어떤 지지망, 서포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취약 집단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취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역량이 부족하고 그 지지망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적 차원,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 학교에서의 소셜 서비스가 닫혀진 상황에서 그 모든 부담들이 가족적인 차원, 가족한테 이게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달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코로나19 이전과 현재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변화하셨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87%로 압도적이었고 이분들이 생활 변화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변화한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게 외부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줄었고 그리고 외부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에너지 발산을 하거나 조절을 하는 것들이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것들을 보니까 발달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회적인 어떤 소셜 스킬들을 배워가고 있었는데 어떤 어머니께서는 6년 동안 정말 힘들게 학교에서 얻었던 소셜 스킬이 5개월 이상 집에서 이렇게 격리된 채로 살면서 아이가 6년 전 이전으로 퇴화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온라인 상황에서 적응해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상황에 적응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와 충격에 대해서 적응이 굉장히 어려운 인구 집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안타까운 사례가 제주와 광주에서 부모님, 어머님과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 발달장애 성인이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평소 학교에 갔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장애인 형제가 집에서 부모님이 일을 나가신 사이에 화재가 나서 자기네들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재가 나서 사망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극단적, 취약성이 극단적으로 들어가는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기존에도 굉장히 높은 자살률, 한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한국의 자살률은 여기 통계에 보면은 IMF 이후 급격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그냥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와 충격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놀라운 것 중 사실 중에 하나는 한국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의 자살률은 비장애인의 자살률의 2.6배,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8.1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한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살률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자살 전담하는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한다든지 어떤 극단적인 정말 불행한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약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가시화하고 모니터링하고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의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장애인 어떤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시는 활동가분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나라가 다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모든 언론에서 자화자찬을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방역 당국과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과 어떤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꼭 악성 민원인처럼 느껴졌고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집단, 다양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가시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국가중심적인 방역체계가 작동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연대들, 다양한 어떤 연대, 기부금 모집이라든지 그리고 관심의 표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탄력성에 대한 어떤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좌절과 고통과 그런 어떤 불행에도 불구하고 삶을 유지하고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정신보건개혁연대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신병원 수용시설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방역의 성공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물론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애써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회의 다양한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번 돌이켜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최근에 제주에 가서 찾은 사진인데요. 한국전쟁 때 서울에 있었던 맹학교의 학생들을 피난을 보내서 그 인천 앞바다에서 미군 배를 타고 피난을 가서 아이들과 같이 그 선생님께서 맹학교를 그 피난간 제주에서 같이 열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센병 환자들 같은 분들도 원산에서 같이 100명을 같이 배를 태워서 6.25 전쟁 때그 소록도로 이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어떤 이런 약한 집단, 취약한 집단들에 대해서 가장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같이 연대하고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사회에서 계속 사회의 어떤 경험으로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장애인 단체들과 어떤 취약 집단들의 활동가들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이것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주나 뭐 전라도나 이런 데 어떤 지역 조사를 가보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 국면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초기, 중기, 장기화 국면에 따라서 초기에 해야 할 일, 중기에 해야 할 일,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후 장기화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가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남병원과 같은 그런 사례는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장기 입원 시설화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자체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났던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가 전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은 여성과 노인들에게 몰려있는 돌봄의 부담이라는 것을 사회가 어떻게 같이 지지망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어떤 그런 스트래티파이드 데이터, 취약성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 집단들한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인정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 들으면서 조금 좀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남병원 그 사진을 보고 자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병실을 보고 이게 무슨 병실인가, 이렇게 이런 병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된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어떤 사례에서 대남병원에 그 오랫동안 계셨던 환자분이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가면서 오랜만에 다른 곳에 가서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다음날 사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전 사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말씀 듣다가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금 저희가 장기화가 되면서 굉장히 개별적인 가슴 아픈 사건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개인적인 가슴 아픈 사례를 저희가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박사님께서 강연 중반 이후부터는 발달장애인 위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뭐 이 취약 계층이 여러 장애인 중에서도 여러 장애인들이 있는데 왜 발달 장애인에 유독 관심을 주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대남병원과 관련해서 그 저기 사망하신 분께서 나가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는 그분이 얼마나 사회적 지지망에서 배제되어 있었던가,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되어 있었던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만나러 갈 수 있는 가족이나 외출할 수 있었던 곳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가는 것조차도 외출로 느껴질 정도로 철저히 사회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어 있었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남병원의 문제가 초기 국면에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었던 요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혹은 사회적으로 뭐 가족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들, 이 문제를 가시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약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저희가 혹시 얘네들이 강남의학교 아이였으면 정말 대응이 달랐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재난이 사회적 약자한테 가장 취약하지만 그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사회적인 대응과 그것의 문제가 가시화되어 가는 것에는 또 다른 또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기 질문해 주신 대로 발달장애인 관련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이것이 발달장애인은 그냥 본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고 취약함을 개인 혼자가 감당하시는 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돌봄을 하셔야지 되는 부모들의 문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적으로 기존에는 그래도 사회복지 체계, 사회복지 어떤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학교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 9시부터 5시, 6시까지는 그 돌봄의 노동에서 부모님들이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최근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가 붕괴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국사학과 안주연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문제점에 처했는지 좀 더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말씀해주신 이런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연령, 인종, 젠더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취약계층으로 지목이 되었고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부분은 그 중에서도 더 인프라가 구축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으로 언제나 지적받아왔던 계층인데 이번 이례적인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사회적 복지 체계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복지 시스템들이 대부분 사람 중심으로 이런 대인적인 그런 개인적인 도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면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상황을 통해서 그런 대인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뭔가 인프라 중심의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체계가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을 뭔가 인프라나 온라인이 대체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저희도 지금 이제 디지털로 강연을 하고 그것을 녹화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이 갖춰져 있어서 이 부분들을 쉽게 수용하고 이런 새로운 디지털화에 대해서 적응하실 수 있는 분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 지금 이제 보면은 어떤 디지털 경제로의 혁신이 굉장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고 적응이 불가능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키고 감염을 예방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역조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주 특수학교에 갔을 때 마침 그날이 처음으로 이제 등교를 아이들이 이제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특수학교에서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 뭐 그 다음에 부모님, 아이들, 봉사자분들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거의 뭐 축제와 같은 분위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학교 가는 날이 즐거운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학교 가는 걸 부모님들 그렇고 선생님들 그렇고 다 환대를 하고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 특수학교에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복장애, 청각, 그다음에 지체 혹은 정신장애, 발달장애 다 이렇게 약간 중복장애인, 굉장히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거의 한 3개월 이상을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요즘에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약간의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라든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방역을 하면서도 돌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체계의 구축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 비대면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과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연이어서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연님이 좀 얘기해 주신 부분하고 더불어서 혹시 우리가 소위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해외 다른 국가들 중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대면적인 복지를 실천하면서도 방역을 함께 잘 준수하는 사례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연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함께 이렇게 견뎌내면서 그 까미의 패스트 책 속의 내용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보면 연대가 진행될 수 있는 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함께 있고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도 연대라고 볼 수 있는 따뜻한 행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지만 또 동시에 시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뭔가 모금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뭔가 도움을 준다든지 이 활동들을 나중에 추후에 다시 살펴보았을 때 조금 구멍이 난 부분들도 있고 조금 불미스러웠던 일들도 있고 해서 신뢰가 좀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적인 이 뭔가 코로나 시대가 계속 된다면 신뢰를 계속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좀 어떤 식으로 신뢰를, 또 어느 기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서로 가져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요, 우선 대표적인 게 스웨덴의 집단 면역인데, 스웨덴이 집단 면역을 할 때 우리는 사회의 필수 서비스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집단 면역 자체의 어떤 방역적 효과만을 보고 약간은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있지만, 사실은 질병을 막는 것 이상으로 사회와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영향관계를 고민하기 위한 정책이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서도 특수학교 아동들은 등교를 허용을 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영국에서는 NHS라고 해서 영국의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국민 건강 보건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NHS와 관련된 필수 인력들의 아이들은 등교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 가야지 필수 인력들이 마음 놓고 뭔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니까 사회적으로 지지망을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확진자가 30명 이상이 늘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학교의 개학과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집단 내에서 방역이라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지역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온라인 상황에 적응이 안 되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에 따라 그것을 좀 결정하는 어떤 체계들이 지역사회 자체 내에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 전에 제주에 가서 제가 장애인단체한테 자문을 해주고 온 것이 지역 내에서의 어떤 전달 체계와 의사 결정과 응급 구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지역 안에서 이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협의체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역이 국가 중심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은경 본부장님과 중앙 정부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방역의 현장은 지역 사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민과 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연대에 대해서는 참 말은 아름답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민단체들의 어떤 책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나오면서 사실 지금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끊겨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배포를 하면 기부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기부금 자체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그 시행 주체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을 기부금을 모아서 집행을 하는 여러 단위의 단체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되어가면서 어떤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것에 부응하는 어떤 책무성이 있을 때 어떤 연대라는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박사님께서 그 개인 인터뷰를 거절하셨어요. 그 본인이 굳이 안 하겠다 그러셔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연구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주로 보니까 소수자 연구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특히 장애인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연구자는 아니었지만 장애인 쪽에서 근무를 해봐서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너는 비장애인이잖아, 너는 당사자가 아니잖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그 연구자로서 역시나 많이 아직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응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게 되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사회운동이나 뭐 젠더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당사자성, 당사자주의 이런 말인데 사실은 그게 영어의 어떤 정확한 번역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장애인 인권운동에서 다른 사회운동으로 넘어가는 말 중에 개념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당사자성이라는 거는 원래는 사회 정책과 소셜 서비스에 대한 선택이 전문가에 의해서 철저히 결정되던 전문가주의적인 모델을 벗어나서 개인이 직접 어떤 인권의 가장 기본은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한다. 사회 서비스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 있는데 그 말이 그 이론이 한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 운동에서 당사자성, 당사자주의라는 말들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한국 사회가 뭐 장애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장애인 이동권 운동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인권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성과 속에서 나온 어떤 역사적 개념어라고 보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행위자 중심적인 사회운동이 증가하면서 나오고 있는 말인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장애나 소수자성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제가 이런 개념적으로 갖고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역량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관계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남병원 사례나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관계망 자체가 붕괴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고통과 어떤 질병과 재난에 훨씬 더 취약해지는 차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로서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떤 사회적 지지망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또 소수자 연구를 하시면서 낙인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 한센인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도 사실 확진자들에게 우리가 그 확진자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인을 찍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낙인 연구자로서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초기부터 굉장히 쓸데없이 바빴는데요. 근데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구자로서 훈련된 관점이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질병 관리와 통제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페이션트의 관점으로서 보는 훈련들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구술 생애사 인터뷰를 해왔기 때문에 아, 이분들은 아픈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어떤 혐오차별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재중동포라든지 중국인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신천지로 넘어가고 계속 어떤 사회의 불안과 분노가 쌓이면서 불안하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유명순 선생님 연구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보면은 타겟을 찾아서 옮겨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을 그렇게 낙인의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이분들을 어떤 도덕적으로 아 이러시면 안 돼요라는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낙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과학적 비합리성의 문제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을 충분히 어떤 과학적인 방식으로 카오스 재단에서 하시는 것처럼 의견을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치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완치자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완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회생활 같은 게 굉장히 두려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완치자의 항체라든지 재감염률에 관련된 어떤 과학적 정보를 제공을 하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낙인들 효과들이 조금 상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단죄를 하고 이러시면 뭐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비난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 자체를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 페이션트가 갖고 있는 성격은 벡터로서의 성격과 빅팀으로서의 성격이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하고 아픈 빅팀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감염병의 매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어떤 감염병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명사회라면은 이런 두려움의 감정에 그냥 몸을 불살라 버리기보다는 이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기반을 해서 같이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낙인과 배제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연대의 언어로 바꿔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 그런 중에 하나가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수도권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아까 그래서 그런 소수자에 대한 그런 복지가 그렇게 중앙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지방 정부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뭔가 독립성을 충분히 획득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시행할 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다른 선생님이랑 그 외교부 인권 리포트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지방 정부의 역량 그리고 지방에서의 기존에 있는 어떤 시민사회나 인권 도시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역량이 지방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준비가 잘 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상 확보 차원의 문제, 뭐 음압병동이라든지 필수병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구에서 그렇게 팬데믹이 확산이 되어가는 동안 수도권은 시간을 벌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것이
보통 감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으로 퍼지지 대구를 통해서 딴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거든요. 수도권이 허브가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면 수도권 감염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역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다 의료적인 차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회적 전달 체계 내에서의 준비가 있었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체 간에는 약간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있어서 어떤 곳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였던 그런 정책이 나오면 그 부분을 그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가와 상관없이 막 저 도입을 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의 기준과 맥락에 맞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의 재개와 관련된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강원도에 갔는데 강원도는 대관령 음악제를 하더라고요. 대관령 음악제가 이번에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라서 대관령 음악제를 했거든요. 알페 그 야외 극단 야외 공연장이라서.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철저히 다 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나오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지역의 필요에 의거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 조사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방식이 없던 방역 체계들이 구축이 돼 의사결정이 있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때는 사실 숫자에만 집중을 하고 이런 개별 사례들, 소수자 문제들, 그리고 어떤 뭐 계층별 뭐 여러 가지 고려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준정 박사님 연구 덕분에 좀 더 사례별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대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